3쿠션 초급자분들에게 횡단샷 알려드리겠습니다.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13번 횡단샷. 빨간 공이 단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면 더블쿠션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공과 노란 공은 같지만 빨간 공이 단쿠션 중앙 쪽에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더블쿠션으로 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횡단샷을 이용해서 장 맞고 3쿠션 후에 득점이 되도록 횡단샷을 치는 것인데, 더블쿠션을 쳤을 때는 이 기울기, 즉 내 공과 일목적구인 노란 공의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더블쿠션은 부드럽게 쳐서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서 득점이 됐는데, 횡단샷은 장장장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큐 스피드로 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쳤을 때 같은 2분의 1 두께가 맞았다 하더라도 튕기는 성질에 의해서 분리각도 커지고 속도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반대편 장쿠션의 수직으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밀어친 효과에 의해서 단쿠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횡단샷이거든요. 즉 더블 쿠션과 비교해서 같은 당점으로 쳤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쳤을 때 이쪽 장쿠션의 수직 방향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약간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무회전 절반 두께를 맞추는 연습이 중요해요. 아무리 무회전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큐 스피드가 빨라지면 절반 두께도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게 치면, 빠른 속도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전을 주지 않고 무회전으로 정직하게 두께만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수가 적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 자체도 먼저 무회전 절반 두께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번, 12시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이 필요해요. 무회전인데 중상단 당점으로, 예를 들면 12시 투팁이 아니라 12시 방향 1.5팁 정도가 되면 이러한 밀어치는 횡단샷인 상황에서 잘 밀리지 않습니다. 상단 당점으로 회전 없이 밀어치는 것만으로 득점을 하고자 한다면 상단 당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단 투팁 이상의 당점이 필요하다. 4번, 세게 치면 두께 실수할 위험성만 커져요. 강력하게 밀겠다라는 것을 너무 힘에 의존하면 두께 실수가 일어나면서 득점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게 쳐서 힘에 의해서 밀리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당점에 의해서 밀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단 당점을 치면 세게 치지 않아도 잘 밀리는데, 아무리 세게 쳐도 당점이 충분히 올라가 있지 않으면 단쿠션 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유리해요. 밀어치는 스트로크라는 것은 흰 공을 때린 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내밀어주는 그런 스트로크가 내 공을 단쿠션 쪽으로 밀려가도록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cm 이상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마음처럼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드럽게 치면 잘 밀 수가 있는데, 세게 치면 세게 치는 만큼 충격도 커지고 공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반발도 세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처럼 앞으로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그런데 그것을 잘 밀어치려면 이렇게 허공에다 빈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치고자 하는 스트로크의 모습대로 허공에다 몇 번 연습한 후에 치면 금방 밀어치는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자, 이렇게 해서 3쿠션의 13개의 기본 기술, 마지막이 횡단샷이었는데요. 횡단샷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반복해서 연습하셔도 22점, 23점 정도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3쿠션 지금 시작하신 분들, 시스템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기본 기술, 반복 연습 좀만 하시면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점, 3점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해놓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자기 전이라든가 틈틈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